갑시다. 예. 아니야, 방제 이거 너무 저기하고. 해는 살 안 쪄요. 네. 방제. 잠깐, 잠깐만. 보고 와. 손 조심하고 말해서. 이 정도? 이 정도면 될까? 예? 더 낮출까? 예? 감사합니다. 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비킬게. 예? 키보드 좀 치워야 키보드? 돼. 키보드? 위로 올린다. 맞나. 조금 천천히. 좀 더 주세요. 좀 더 주세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오케이. 나 그리고 저 크로마키 끌게. 예? 예. 불안합니다. 이거 이따 공포살 할 건데. 예? 야, 이거 뭐 잠깐만, 이게 다 안 보이네? 음식에? 근데 이쪽 건 안 보여도 돼요. 그래서 이 내가 봤을 때는 봐봐, 예. 얘를 그냥 치워버려. 매운탕은 끓여서 올까요? 끓여서 나중에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거는 너무 그 보이는 게 좀 안 좋다. 자, 이게 메인인데 말이죠. 좀 더 낮춰도 되는지 한번 여기 좀 봐주면 안 되냐? 난 이게 제일 불안해. 한 지금 몇 시죠? 70인가요? 72. 더 낮출게. 그냥 쭉 봐줘. 흠이도 여기 숙여 좀 봐줘. 네. 더 낮춰볼게. 낮춘다? 네. 짱짱 없어요. 그쪽으로 좀. 그 뭐야, 저거 잘. 선? 아니, 선 말고 그거. 이거? 조명. 그때 조명 빠졌잖아. 더 낮춘다? 조금씩. 아직 널널해요. 조금씩. 선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게 위험합니다. 이게 지금. 이 정도? 제일 타이트한 게 이쪽 선이거든? 이쪽은 짱짱해. 아, 널널해. 괜찮아? 이 정도면? 네, 괜찮아요. 나 초장 안 먹는데? 아, 그냥 뭐, 그래. 나 또 두고. 이제 해산물을 찍어 먹고. 이야, 이게 6만 천원어치야? 예. 이건 해무침이고. 사실 그릇에다 가져오는 건 좀 안 해야겠다, 앞으로. 안 보여. 자, 먹어볼까요? 존나 맛있겠다. 존나 맛있겠다, 진짜로. 나 의자를 좀 바꿔주라. 저 검은색 의자. 뭔데? 맛있겠다. 조명 때문에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조명을 좀 저기 할게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회는 살 안 쪄요, 근데 진짜로. 그건 팩트야. 그 정도. 이 정도 해놓으면 좀 그래도. 와, 이거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괜찮아요? 네. 왜? 이거 저 물타기 조금 쳐낼게요. 죄송한데. 네. 와, 존나 맛있겠다. 미쳤네. 근데 조명이 좀 너무 센 것 같기도 하고. 조명 조금 줄여볼게요. 이 정도? 괜찮죠? 회 잘 보이죠? 이 정도? 와, 맛있겠다. 뭐부터 먹어야 되냐? 자, 진짜 회를 좋아해서 가리비랑 문어숙회랑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무침 좀 먹어보자. 해무침.
해무침. 와. 어. 맛있다 여기. 소주 한잔 하라 그러는데 저 술은 좀 먹기 그런 것 같아요. 술 먹으면 완전 퍼져버리기 때문에 이따가 또 미스테리도 해야 되고 할 게 좀 있어서 술은 내가 진짜 휴방하기 전날에 그냥 진짜 야무지게 먹을게요. 인정? 예. 나 진짜 오랜만에 먹네. 해삼. 해삼이 꼬들꼬들하니 진짜 맛있지. 보기에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네. 예, 네, 해삼. 아. 멍게. 아 진짜 내 입장에 좀 짠한 사람들은 이 해산물 못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맛있는데 회 못 먹는 사람들 너무 안타깝죠. 자 멍게. 호흔 소리 킬게요. 자, 아 죄송합니다. 그 전자녀 소리 잠깐 꺼놨었는데 켰습니다. 예. 아 맛있다. 낙지는 뒤진 것 같. 아 있네, 살아 있네 그래도. 야 나무 젓가락 없냐? 잘 안 집히네요. 잘 안 집혀 얘는. 나무 젓가락 줘봐봐. 회는 먹는데 미끌거리는 거 못 먹겠다고. 근데 먹어보면은 아 그니까 그걸 먹게 하는 방법이 뭐지? 나 예전에 내 지인 중에서 이런 거 아예 못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맞아 존나 비싸고 맛있는 데 데려가면은 먹더라고. 맛있네? 의외로 괜찮네? 어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솔직히 뭐 진짜 알러지 이런 것만 아니면은 나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어. 전 초장 별로 잘 안 좋아해서 기름장에다 싹 찍어서 낙지 먹다가 목에 걸려서 유튜브가 가자. 아, 맛있다. 어. 이건 소라네. 코트야, 허경영 대통령 후보랑 합방해서 공약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는 거 어떤? 메이저 언론 공용 방송에서 차별 대우해서 방송을 못 나오고 있어. 네가 도와드리고 민심 회복하는 컨텐츠. 어우 맛있네. 근데 사실 허경영 후보님은 두 자릿수도 안 되잖아. 어. 그러니까 한번 그게 아무리 뭐 재평가되는 그런 공약이 있고 그래도 안 될 사람은 안 돼. 맞잖아. 뭐라? 오늘은 당근이랑 대파가 없네. 나 두께 그냥 이렇게. 아니 그렇게 줄여버리면 되잖아. 나 봐. 이렇게? 너무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정도? 어, 그 정도. 어. 아 너무 맛있다. 미쳤다 진짜. 이거 회무침에다가. 아 근데 이거 60,000원어치면 나쁘지 않은데 가성비. 회무침에다가. 원래는 막 새우 튀김이랑. 인류가 불을 발견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날 것을 처먹냐 야만인 색이야. 멍게랑 해삼이랑 이렇게 넣고.
61,000원이요. 이거 백김치 살짝 얹어가지고. 예. 이 정도면 괜찮죠. 예. 정말 괜찮죠. 쌈장 한번 싹 찍어갖고. 와. 와, 맛있다. 매니저들은 알아서 밥 먹었어요, 여러분들. 예. 왜 나락해? 왜? 뭐 때문에 그러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시간에 배고프잖아, 시오비은. 아, 배고파서 이 시간에? 아, 근데 맛있네요, 확실히. 근데 먹방 보면서 좀 이렇게 대리만족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응? 나는 그거 공감 못하겠어. 먹방 보면서 대리만족한다 이런 얘기는 공감이 안 되는 게, 내가 내 입으로 먹어야지 그게 만족이 되는데 남이 먹는 걸 보고 대리만족이 된다? 잘 안 되는 것 같아 약간. 아무튼 먹어볼게요. 그래서 그 수요충들이 약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생각이 감사합니다. 예. 아, 졸라 맛있네. 당근에 회 올려서 하니. 아, 오늘은 그 진짜 야채 먹방 안 합니다. 예. 광어, 우럭, 숭어? 빨간색의 숭어 아니에요, 숭어? 야동은 외쳐보랴. 너무 맛있겠다. 뱃살 두 개, 우럭 한 점, 숭어 한 점, 그리고 양 마늘, 고추 싹 찍어서 얹어서 바로 한 입. 와. 와. 한다 여섯 명 강퇴조마자 조용해지게. 아, 그래? 와이프야. 예? 어딨냐? 그 좀 그 방송 흐름 방해되는 분들 좀 조금만 쳐낼게요. 죄송합니다. 예. 보시는 분들이 약간 방해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건 그렇게 할게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건 뭐야? 이건 이게 그 알밥인가 그건가? 나락 좀 그만 써 비움질년들아. 밥버거야 이거? 날치알 정도. 아, 그래? 애아동을 보기만 하냐? 애아동은 보면서 자기도 해소하잖아, 흔들면서. 그냥 먹방 쳐보는 거랑 다르지, 본인이 먹어야 만족이 되지. 그치, 야동은 그 해소가 되잖아. 야동이랑 좀 다르지. 와, 좀 맛있다. 아, 애들 귀찮게 이거 뭐 데워오라 이런 거 말고 그냥 먹을게 이거 이대로. 진짜 맛있다. 빨간 건 매운탕 국물이야. 이거 초장인데 매운탕을 지금 끓이고 있는 것 같아. 가리비 좀 먹어야겠다. 근데 가리비가 어쩔 때 먹으면 너무 비려가지고 먹기가 싫은데, 여긴 어떤지 한번 봐봐야겠구만. 관자도 있네. 나름 예, 구색을 그래도 조금은 갖추고 있는.
강제 조은아 명시 때리고 싶네 키우키우. 예. 소금장 살짝 찍어서 맛있네. 에이, 안 비려 안 비려 안 비려. 괜찮아요. 이거는 근데 여, 이 집은 저 뭐야 해산물 이거 세트 이거 해산물 모듬? 예. 이, 이게 얼마야? 잘 2만원 정도 2, 3만원 정도? 네. 어, 나쁘지 않네. 그 회가 한 4만원치라는 거지? 배도 한 3만원 정도. 어.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솔직히 전복이라기에는 오분작이라 그러더라고. 오분작이. 술 먹으면 하나씩 이렇게 먹겠지만 그냥 한 입에 먹을게요. 형님이 전복 가리비 두 개 이쪽은 역시 잘 드시네요. 왜 전복이 약간 비리지? 어, 이건 좀 많이 비리네. 팬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5개 감사합니다. 평당 퀵뷰 좀. 예, 퀵뷰는 제가 못 드려요. 죄송한데. 예. 서민들은 힘들게 살고 있는데 사고치고 저러고 있다. 예. 좀 더 예의 있게 먹을게 그러면은. 코트의 크크로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좀 더 예의 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형 먹방 할 때 오독오독 소리가 왜 이렇게 야무져? 아 뭘 비꼬? 아 비꼬는 거 아니라 죄송해서 그러죠. 예. 예의 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네,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새끼는 잘못해놓고 처먹고 있네. 약간 이런 생각. 벌써 끓였어? 예. 나중에 저기 하지. 굳이 여기다 올려? 나중에 먹고 여기다 놔둬. 아, 감사합니다. 우리 트페님 300개 고마워. 어, 트페님 안녕하세요. 예. 300개 감사합니다. 성인 새끼 배알 꼴리는 거 웃기노. 근데 저도 외식 많이 안 먹어요. 요즘 거의 밀키트 먹어요. 밀키트 진짜 괜찮아. 자취생들한테 정말 좋은 것 같아. 쿠팡에서 밀키트 사다가 셋이서 그냥 그런 거 먹고 메뉴는 자주 바뀌죠. 뭐 제육볶음, 된장찌개, 부대찌개, 뭐 감자수제비 이런 걸로 해서 매일매일 바꿔서 그렇게 먹고. 그래서 신년아 공공코인 언제 매수하면 되냐고. 아니 한번 드셔보세요. 공공이라는 그 브랜드가 난 그 분야의 최고인 것 같아. 조금만 포악스럽게 먹어도 될까요? 저 이거 솔직히 하나하나씩 까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뭐 숟가락에다 얹어가지고 뭐 넘어가신 겁니다. 제 스타일은 아닌데 전 라면 먹을 때 이렇게 면 이렇게 해가지고 숟가락에다 이렇게 막 얹어갖고 헤헤 이거 한 입에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먹으면은 살짝 좀 같이 먹으면서 좀 싸대기 마렵거든요. 근데 전 좀 시원하게 한 번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한 방에 모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기다 얹어버려. 얹어버리고. 얘도 커서. 아우, 무슨 조개에 이렇게 물이 많아.
이렇게 해서. 예? 아, 긁는 소리 수박 그냥 껍질째 씹어 먹어라. 죄송합니다. 자, 세 개. 어디에 물이 많아? 가리비에요. 근데 이거 노로바이러스 걸리는 거 아니겠지? 얘는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예, 얘 좀 뭔가 상태가 안 좋아. 흐물흐물하니. 냄새 괜찮나? 아, 이상 없어, 이상 없어. 자, 요거 한 입에. 예, 이 정도면 많이 모였네. 이거를. 얹고 초장을 좀 많이 얹을 수 있는 게 그래. 백김치에다가 초장 싹 묻혀가지고 위에다 그냥 팍 그냥 그대로 얹어버리는 거야. 이런 씨발 존나 맛있겠구만. 해가지고 예, 마늘. 와, 내일 어제 먹은 해산물이 상했나 봐요 하면서 주방하겠네. 자. 기웃기웃. 와, 미쳐버리다. 나 지금 심장 뛴다. 와, 나 지금 심장 박동 한 진짜 120 됐을 듯. 와, 이거 보는데 왜 이렇게 흥분이 되지? 미쳐버리겠네. 와, 이거 봐. 너 지금 가리비랑 하는 거 맞지? 어우, 갈 뻔했다. 아, 예, 진짜. 아, 죄송합니다. 진짜 갈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아, 너무 맛있다. 어, 진짜. 제 방송 보시면서 회, 해산물 이런 거 못 드시는 분들, 이런 거 먹는 거 좀 약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걸 모른다? 아, 난 너무 살면서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진짜. 예. 여러분들 괜히 국가에서 돼지를 관리해야 한다 이 얘기한 거 아닙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자, 가장 좀 이제 노멀한 매운탕이죠. 예. 절로 딱 살짝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맛입니다. 예, 아, 너무 맛있네. 아니, 왜. 날건 못 먹는 사람보다 이걸 술 없이 먹는 네가 더 비응신가대. 굳이 술 안 먹어도 저는 이걸 즐기는 편이라서. 네. 사람 찌는데 너처럼 먹으면 존나 찔 듯. 현빈 두 번이나 첫사셨으면 인간적으로 팬티 갈아입고 오시죠. 형님 국물 빠지는 솜씨가 예술이십니다. 아이씨. 돼지는 국그릇 들고 먹기 금지. 눈 뒤집어 까지는 거 한 번만 보여줘. 아, 진짜 맛있을 때만 그 리액션이 나오는 거라서 제가 인위적인 리액션 아닙니다. 예. 이거는 이제 기름장을 수저로 이렇게 싹 해가지고 촤악 위에다 딱 뿌려줘요. 예. 그리고 약간 상큼한 느낌 주려고 이 무순을 갖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예. 싹.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제 빛깔 한번 싹. 예.
이런 느낌. 예. 금지. 6만 1000원입니다. 이 정도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만 매기면 안 되냐? 아직 압수해라. 아직 회를 손도 안 댔습니다. 야, 예. 넘어가냐? 예. 광어 지느러미. 예. 광어 지느러미 뱃살. 아프리카 먹방 보면서 이렇게 웃긴 새기는 처음 보네. 이렇게 해서 쌈장에다가 꼬들꼬들하고 기름 냄새. 예?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냐고. 어우, 너무 맛있다, 진짜. 그에게 희생된 생선들만 약 2만 마리로 추산합니다. 자, 이거 회무침이거든요. 굉장히 회를 많이 넣은 회무침. 예, 야채만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예. 자, 이거. 형님 혹시 횟집에서 드실 때도 그렇게 고르가 좀 흐느껴가며 잡수십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기겁하겠네요. 예, 그래서 많이 맞았어요. 뒤통수. 예, 많이 때리시더라고요. 와. 음식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푸드 잭슨은 형이 최고야. 눈 좀 뒤집어 까줘. 아유, 광어로 면도 지려버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네요. 예, 개조 불안해. 기웃. 예, 오버하는 게 아닌데 진짜. 예. 이번엔 문어 숙회. 그냥 하나씩 먹으면은 사실 감질 나니까. 아니요. 이색이 스태미너 충전하고 어디 갈라고. 밑에 누구 있음? 문어가 네 개가 이렇게 한 번에 안 돼서 제가 술 먹으면 솔직히 조금씩 먹는데 지금 거의 식사기 때문에 네 문어 네 개 겨우 집었고요. 가지고 자 쓱 찍어서 오늘 음식 다윈의 안마방 빌드를 음식으로 표현하는 그는 대체 어우 맛있다. 문어 안 떨어지는 척 한꺼번에 지붕. 근데 나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양이 생각보다 많네. 오늘의 근데 살짝 이제 아쉬운 점은 바로 예 날치알. 제발 나라 반도놈만 하는데 본고기로 좀 죽여. 날치알이 좀 큰 거, 이 밥 봉구수 밥버거. 예, 이게 조금 아쉬운데.
돼지들은 식사시간 1시간 30분으로 규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해진 양과 식단을 배식해서. 후배 다쳐내. 한 4점만? 우럭이네 우럭. 코트 2면, 노드럽은 면. 와사비. 근데 특유 그래가지고 기분 더러운데 바로 입에 넣어가지고 기분 좋게 만들기. 맞아요. 행복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그냥 맥주 한 캔이랑 치킨이랑 시켜가지고 TV 보면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러면서 넷플 같은 거 보면서 그게 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창하게 뭐 그런 행복이 진짜로. 무면허 운전하듯이 회를 요리조리 운전해버리는 그는 알라아크바르 식비를. 이번엔 쌈장에다가 회는 사람 찐다면서 밥이랑 나트륨 존나게 때려넣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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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자 숭어 먹어볼게. 숭어. 숭어도 딱 이렇게 네 개. 숭어 무슨 다 살 빼서 복귀했는데 이 새끼는 더 지읒 돼지가 냄새 살에 묻혀서 깨추는 보이냐. 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숭어를 해가지고. 처먹는 소리 얼굴 표정 진짜 다 하나같이 좋았다 진심이다. 궁금한데 형 오토바이 타이어 공기압 남들보다 많이 채워? 아니요. 이게 행복이라면서 더 행복하려고 마방이 간 거야. 코트형 타고 싶은 거. 코트형 타고 싶은 거. 코트형 타고 싶은 거. 내가 맛있게 먹고 있니 랄프야? 네. 너 무슨 목이 메이니? 예? 목 메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목이 좀 메이네. 아 침이 고여? 예. 그 정도야? 네. 알았어. 우리 그래도 우리 직원들 쌈 하나씩 챙겨줘야지. 랄프도 숭어 한 4개. 흠이도 대기하고 있어. 돼지 새끼 6만원짜리 소염을 처먹는걸 4천명 이번에 키우키우키우. 세상에 망조가 쳐들었나. 어망돼지가 들련 키우키우. 지먹을 거 다 처먹고 슬슬 배부르니깐 싸주네 키우키우키우키우. 걸을 때 허벅지 부딪히면 왜 출근지. 쌈다 비치시려고요? 배 안 불러요. 랄프가 목매야 하니까 아 진짜 맛이 배고픈가 보다 해가지고 그런 거지. 랄프야 올라가. 많이 크네요. 저 그거 검색어 그거 연관 검색어 껌 빼놨어요. 어, 자 예. 먹자.
위에서 아래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자, 가자. 더 빠질 것 같은데요? 갑니다. 자, 밑에서부터 해서 싹 더. 그렇지. 다 그렇지. 씹어. 입으로 이빨로 씹어. 씹어. 어, 그렇지. 느껴 봐. 근데 형 손가락 빠졌어요. 알아. 자, 우리 흠이도 우리도 사람 먹기 전에 얻어먹던데 키우 이게 개만도 못하다는 거구나. 자, 저희 새로운 매니저 흠입니다. 아시죠? 예. 한 점만 주세요. 한 점만. 아니, 아 너 비린 거 못 먹지? 네. 제가 회를 안 먹어가지고. 아 진짜? 잘 안 먹잖아요. 마음이 넓을 때. 세 개만 먹자. 세 개요? 어, 이 숭어는 진짜 비린내 안 나. 진짜 한번 먹어봐. 네. 자, 백김치 주고. 야, 비린내 하나도 안 나지 않니, 랄프야? 나쁜데요? 어? 형 손가락을 빨아서 그래. 약간 나더라고요. 그래? 삼자 이렇게 넣어서. 자, 일로 와. 너무 큰데? 일로 와. 자, 한 방에 쭉쭉 더 씹어. 이빨로 씹으라고 앞니로. 끄트머리 먹으면 안 돼, 상추 끄트머리. 아, 됐어. 자. 야, 뱉지 마. 먹어. 세례식이냐? 세상이 멸망할 때가 됐나 보다. 코트 형이 음식을 나누고 있다. 아, 맛있는 건 같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 근데 스키다시가 조금 아쉽다. 뭐 메인이 많긴 한데 스키다시가 조금 아쉽다. 아, 이거 나 까먹는 게 나 제일 귀찮은 거 같아. 제로 펩시 vs 제로 콜라. 자, 이것도 이렇게 딱 숟가락에다가 쟁여놓고 한 마리 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머리 째로 이렇게 떼면 안 되고요. 아시죠? 예. 네. 여기 잡아서 당기면 뿔만 딱 벗겨져요. 뿔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여기 이제 내장이랑 이런 것도 살려서 먹을 수 있어요. 뭐 다들 대하 많이 먹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그렇지, 새우네. 이 부분이 진짜 맛있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마리. 뭐 이렇게 떼면 여기만 딱 이렇게 떨어져요. 예, 뿔 부분만. 저는 이게 한 방에 먹는 게 좋더라고요. 뭐 까서 좀 먹고 다시 까서 먹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된 노동. 한 번에 깔 때 다 까놓고, 예, 마구마구 쑤셔 넣는 거. 전 귤도 그렇게 먹어요. 겨울철에 귤들 많이 드시잖아요. 예, 귤 한 8개 있으면 8개 다 까놔요. 근데 귤은 좀 빨리 까야 돼요. 좀 늦게 까면은 나중에 좀 말라요, 겉에 부분이. 그럼 좀 맛이 없기 때문에 존나 빨리 깝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먹는 식으로. 예. 자, 얘는 뿔이 없네. 오케이. 자, 싹 네 마리. 근데 얘네들은 사실 대하도 아니고 조그만 애들이라서, 예, 이 네 마리 금방이죠.
가지고 어우 고소해. 아 진짜 맛있다. 아 살짝 숙회네. 새우 숙회네 살짝. 어우 입 잘하네. 마무리로 이제 매운탕 약간 식었는데 야. 그 마지막으로 미란다 입가심 싹. 아 미란다가 아니 미린다. 아니 왜 자꾸 미란다로 읽지? 미린다 미린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300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3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름 했어요. 트름. 예. 아 그래도 새벽에 보시는데 그 구역 좀 이렇게 예, 혐오스러운 모습 보여드리면 안 되잖아요. 트름은 방송 중에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흠이랑 이제 랄프랑 나와가지고 이거 좀 치워주라. 어우, 어우 잘 먹었다. 어우 배불러. 하나 둘 셋. 조심 조심. 둘 둘 셋. 조심 조심. 네? 아 이렇게 손 조심. 밑에 내려가. 치울 거 없지? 어 치울 거 없어. 담배 한 대 펴야겠다. 셋 다 앉아봐. 옆에 사이드로 앉고 담배 한 대씩 피자 우리. 담배요? 어. 어우 큰일 날 뻔했네. 복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범인 몸으로 돌아갈 듯. 어우 너무 맛있다. 잘 먹었다 간만에. 이렇게 먹으면 저 한 달 정도는 안 먹어요. 해산물을 밥을 안 먹는다는 건 아니고 해산물을 한 달 정도 안 먹습니다. 아니 이렇게 먹고 진짜 살 안 쪄 전. 예. 여러분들 배 보십시오. 저의 정책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아 제대로 했구나. 19세 걸고 담배 한 대 필게요 여러분들. 10개 감사합니다. 복복스님. 아까 그래 누가 뭐 확인하라 그러지 않았나? 메일이었나? 아 확인해서 하시잖아요 저. 합방. 그렇죠. 자. 담배 피자. 맛있게 피자 담배도. 저 게시글이 좀 걸리네요. 뭔데? 랄프 딥스로트. 아니 그거 말고 그 밑에 있는 거. 뭔데? 샤워 한 달에 세 번 진짜 너무 역겹다 형.
근데 나 냄새 안 나지 않아? 아 진짜 안 나요. 응. 오히려 방에서 엄청 좋은 냄새 나는데. 그 내가 사실은 내가 내 냄새를 더 잘 맡아서 진짜로 샤워해야겠다 싶으면 전 바로 샤워해요. 네. 뭔가 생각나요? 자 그러면은 쌈배한데. 자 씻고서 갈게요. 여기 꺼내놓은 이거. 어 그래 그럼요. 아 있어요 있어요 갖고 네. 왔어요. 아 너네 거 있어? 네. 이거 너무 젊은이 담배입니다 이거. 너무 달아요. 형님 방송 옛날부터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많이 봤었습니다. 라이브는 잘 안. 많이 열심히 방송해 주십시오 형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어 불을 붙여. 아 좋다. 랄프님 너무 말랐는데 뭐 좀 내려요. 근데 오른쪽 박화영님 랄프는 못 피길래. 저는 외제 담배 핍니다. 말보로 둘 다. 오늘 그 준비했던 컨텐츠는 확실하게 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림 그리는 거 아주 재밌었어요 나루. 아니요 재미는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재미는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그 팍 식어버리는 부분이 생기니까 재미가 식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주제가 너무 다양하지 않고 맞아요. 너무 형적으로 국한돼 있어가지고 그래요. 좀 다양한 주제를 생각을 해놨었어야 했는데. 근데 확실히 좀 재미도가 떨어지긴 하죠. 그릴 때는 재미가 없고 마지막에 볼 때만 재밌는 그런 컨텐츠. 아 채터리가 없어서요? 미란 미린다에다 해. 가운데로 하네. 어. 그래 가운데 가운데다. 그래 우리 이제 뭐 하이라이트 채널에 영상은 언제 올라가냐? 아마 내일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게재되는 거야? 네. 그래. 키우 연기 들이킬 때마다 극락가는 표정 졸라 웃기네 키우. 아 진짜 극락하긴 합니다. 예, 진짜 이 식구땡이 담배 못 끊겠어요 저는. 아니요 그 방송 아니고요 좀 더 해야죠. 야,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벌써 다 시간 넘게 했구나. 이제 준비했던 거 좀 미스테리랑 공포설도 좀 해드릴게요. 약간 그냥 기대는 하지 마세요. 기대하는 게 난 제일 좀 그렇더라고. 예 기대는 하지 마시고 한 시간 정도 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랄프는 이거 나중에 틀어줘야 된다. 알지? 어. 성우씨 이거 좀 온다 했니? 응? 여기까지 온다. 하나. 절로 갈게요 이제. 그래. 네. 자 그럼 이제 해산. 해산하고. 자.